조국 사태가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조국 부부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탄압이라도 받고 있는 것처럼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는 눈물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불법 펀드 혐의부터 자녀 스펙 위조까지 온갖 불법이 다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국민들에게 미안한 감정은 눈꽃만치도 없습니다. 정말 면이 무치입니다. 면이 무치. 자기 잘못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죄만 모면하면 그만이다. 딸에 이어서 아들의 대입까지도 수사를 받는 상황인데 정말로 지금 가슴에 피눈물이 나는 사람들은 바로 피해 학생들 그리고 상처받은 청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까? 친문 세력들의 내로남불도 도를 넘고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들의 터무니없는 행태를 보면서 이제 분노를 넘어서 좌절감까지 든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정의와 공정을 외치던 자들이 자신들의 불법과 탈법에는 철저히 눈을 감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고 모렴치한 행태를 보이는지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정의는 자신들의 진영을 지키기 위한 방패일 뿐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외치는 공정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철옹성에 지나지 않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정과 정의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대통령과 친문 세력만 잘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경제 폭망, 민생 파탄으로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대통령 아들은 전공과도 무관한 관급교재 납품 사업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 주장대로 아버지 찬스를 쓰지 않았다고 해도 납품처 하나 찾기 위해서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과연 이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행태로 보이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왜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는지 대통령과 이 정권 사람들은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무너진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오늘 저스티스 리그를 출범시킵니다. 문재인 정권의 불의와 불공정을 파헤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참정의, 참공정의 대안들을 내놓을 것입니다. 권력형 초대형 게이트로 번지고 있는 조국과 그 일가의 의혹부터 철저하게 파헤칠 것입니다. 무너진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는 첫 걸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죄 그리고 조국 파면과 엄정한 구속수사입니다. 정의와 공정을 팔아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신기득권 세력들을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